안녕하세요, 글랜스TV 여러분. 신인 싱어송라이터 퍼센트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하루가 끝났지만 I'm feeling low again. 이번 앨범 명은 PVC라는 앨범이에요. 말 그대로 플라스틱 소재인 건데, 제가 작년에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이런 가방이나 뭐 패션 아이템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,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저만의 가방? 저만의 PVC 같은 소재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면 어떨까? 그 안에 멋있는 것들을 채워 넣어서 보여드리면 그 소재로 인해서 좀 더 멋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PVC라는 주제로 앨범을 작업했습니다. 저는 원래 싱어송라이터이지만 이번에는 제가 셀프 프로듀싱도 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음악만 생각하는 저였더라면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했는데, 그 부분이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이다 보니까, 그것도 첫 앨범에,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아주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때만 끝을 그릴 때 들리는 우리 웃음 소리는 사랑 충만한 가스벨. 너무 따스게 함께라서 오늘 밤은 밤새워 작업해 다 잤어 오늘 잠은 넌 내게 묻지 다 그린 다음은 파나 찍듯 항상. 처음 소개해드릴 타이틀곡은 캔버스걸이라는 노래입니다. 이 앨범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의 곡이에요. 제가 좀 많이 방황을 하던 시기에 멜로망스의 정동환 군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, 재밌게 새로운 음악을 작업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했고, 랩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했어요. 뭐 그 타이밍에 딱 너무나도 운 좋게 최자 선배님이라는 진짜 대단한 선배님이 피처링을 해주시게 돼가지고 영광으로 생각하고, 저한테는 그 곡이 없었으면 이 앨범 자체가 없었거든요. 저한테는 의미가 아주 큰 곡이에요. 에피톨 같은 경우는 캔버스 걸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작업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. 무드를 살려서 조금 더 트렌디한 그런 사운드 요소들을 넣고 싶었고, 주제 또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그런 토끼굴로 들어가면은 뭔가 마법적인 세상이 보여지는 것처럼,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는 없잖아요. 상상력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사로 작업을 했고, 피처링으로는 또 요즘 제일 핫한 제 친구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수민이가 참여를 해주셔서 앨범에 좀 더 힙하고 좀 더 다양한 면을 보여드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. 모든 곡들 다 사랑이란 주제로 제가 묶어서 썼거든요.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하나로 뭔가 좀 조합시키는데 저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색깔과 그 느낌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실 수 있게끔, 편안하게 리스닝 하실 수 있게 노력해서 작업을 했거든요. 한 편의 영화 보듯이 앨범 자체를 1분부터 틀어 놓으시고 들으시면은 뭔가 스토리같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끝나는 그런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만 아는 rabbit hole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.
수 있는 거는 다 할 거고요. 전 개인적으로 공연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.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공연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고, 다음 또 바로 음악 준비해야죠.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음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퍼센트 음악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앞으로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, PBC 저의 첫 앨범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퍼센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넘버원 옴니 채널 글랜스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